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한철 하이시그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7월 중순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나면 좋을지 일단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지금 1380원대 웃도는 상황에서 그 환율의 미세 변동으로 인해서 섹터가 업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테면은 환율이 잠시 오르면 네. 모멘텀과 재료가 살아있는 업종, 뭐 전선 이런 쪽이 상승하고 환율이 이제 강세로 돌아들기 시작하면 뭐 반도체 AI 쪽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뭐 눈치 빠른 사람이 이기는 시장보다는 뭐 먹을 게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놓지 말아야 될 코어는 바로 반도체 AI 조선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7월, 8월은 이거를 세 개를 코어를 중심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좋은 전략을 계속 구상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뭐 환율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따라서 이런 순환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딱 꼽아봐야 될 반도체 AI 조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이슈 브리핑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슈들 종목 얘기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엄청 관심 갖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현재 캐즘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럼 2차전지 관련주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관련 업종은요, ESS 관련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보릿고개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캐즘 국민이 가져온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웃돌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렇게 가만히 이 위험을 가만히 직면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중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엔솔이 프랑스 완성차 업체 르노와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뭐 CATL이나 BYD 등 중국 업체가 장악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장을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LG엔솔이 처음으로 이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에 LG엔솔뿐만 아니라 하나 더 기업이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입니다. 네. 지금 삼성 SDI는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ESS용 배터리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북미 ESS 용량의 11.5%에 달하는 용량의 크기 라고 합니다. 좀 어마어마한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ESS 제품을 독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값싼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값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섰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중국 업체 대신 삼성 SDI를 선택한 거는 아마 그 K배터리의 성능과 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가격보다는 이제는 질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이제 LFP 배터리가 아니라 NCA 배터리 셀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고 저장을 30%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쟁력을 잡은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DI의 수주 소식에 따라서 이제 ESS 분야에 삼성의 벤더들이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주에 따라서 벤더들의 매출 전이가 이어지면 정말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중 NCS라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의 ESS용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거래량이 정말 없다가 어저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재료의 크기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할 만큼 크기 때문에 계속 지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말고 두 번째로 이제 YM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YM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ESS용 직육 고전압 EV 릴레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러분, EV 릴레이가 조금 생소한 단어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내부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어해서 과부하 사고를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업계로 우리나라에 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YM텍이 어제 차트 패턴을 보면요, 지금 급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 예측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현재 삼성 SDI의 재료가 정말 상승할 만한가? 단발성의 재료인가 혹은 지속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이제 차트 패턴 예측을 통해서 상승 가능한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예측한 결과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패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왼쪽 오른쪽 어떤 차트예요? 네, 오른쪽 지금 YM텍 차트를 네,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 비교본으로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 색깔은 YM텍의 차트이고요. 뒤에는 네. 차트 검출 패턴입니다. 자, YM텍의 현재 구간에서 좀 노란 색깔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고점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눌림이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재료의 크기가 아직까지 좀 사이클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래량이 어저께 바로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직까지 이런 재료는 계속 볼만하다라는 관점을 드리고 ESS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 시점에서 K배터리 저력 기대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SDI나 LG엔솔 포트 다각화 측면에서 이 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 SDI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개 좀 짚어보셨고 YM텍도 이슈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차트 통해서 비교해보면서 함께 살펴주셨고요. 다음은요 우리 어느 쪽 볼까요? 다음은 원전을 좀 빼놓을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재료적인 측면에서 앞단에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쪽을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원전주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같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퍼포먼스를 정말 좋게 보여주고 있죠. 곧 다가올 원전 관련한 재료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개화하면서 에너지 관련 이슈가 정말 극대화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존 뭐 탈원전 기조였다가 이제 친원전 기조로 바뀌었고 특히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의 기조를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요. 뭐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있을 재료입니다. 네. 오늘 17일 날 체코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나라가 그 신규 원전 건설의 가장 핵심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프랑스 전력공사와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체코 현지에서는요.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나라 정부 수주 가능성에 조금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9일 뒤에 결과가 발표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은 체코 원전 그 수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팀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종목들은 바로 한국 전력 기술, 한전 KPS, 투자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수주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는 지난 2009년 UAE 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에 15년 만에 성공하는 거고요.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든 따내야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은 입찰 단가가 낮은 상태이고요. 납기 내에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 현지에서도 우리나라를 이제 무의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또한 지금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회의에 앞서서 체코 정상회담과도 같이 미팅이 있다고 합니다. 영업을 꼭 해와야겠는데 말이죠. 네. 네, 아무튼 관련해가지고 그럼 관련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아, 일주일이 참 길어요.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제 17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유독 길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재료가 긴 만큼 주가도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 주만 해도 12%가 현재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제가 AI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주가를 예측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시나리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AI 예측을 돌려봤는데요. 왼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패턴을 검출시킨 거고요. 오른쪽에는 그와 유사한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합시킨 결과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종목은 뭔데요? 오른쪽 종목은 검출 패턴인데요. LS 엘렉트릭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의 패턴을 보시면요. 검출 패턴과 굉장히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살짝 눌림에 있지만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AI가 맞을지 뭐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애너빌리티까지 좀 커버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이 남은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는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재밌게 한번 가보면 투자 애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지금 상승할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격 전략 같은 거를 살짝 한번 만들어 보자면 네. 지금 시나리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차트를 보시면요. 애너빌리티가 2만 원 선을 깨지 않으면 아까 보시는 차트와 같이 쭉 우상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이 수주를 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베팅하신다고 했을 때 뭐 계속해서 이제 바이 그러니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2만 원의 손절가를 잡으시고 쭉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AI와 함께하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네, 원전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회사에서 만든 AI로 포착하는 그 차트를 통해서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 애너빌리티가 그 오른쪽 아까 비교했던 저 LS 일렉트릭인데 어떠한 수순으로 갈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재료가 과연 성공적으로 끝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가격적인 전략까지 챙겨줬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이쪽 볼까요? 바이오요. 네, 그간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심심했죠. 네,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올 재료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료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바이오에 대해서 업종을 접근해야 될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바이오 업종이 그동안 너무 재미없었죠. 상승세도 없었고 지지부진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만 봐도 박스권이 한 몇 달째 갇힌 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9월이죠. 대표적인 성장 업종인 바이오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예상되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바이오 업종의 수단매가 이루어진 적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갈 게 많기 때문에 아직 바이오 업종에서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이 돈이 올 거라는 시나리오로 한번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가올 재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요. 미국이 바이오 시밀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자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막기 위해서 약가를 인하하고 바이오 시밀러를 대체해서 조금 처방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네, 당연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곽간거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수혜를 예상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타임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 FDI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를 했고 오는 9월 20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미국 FDA의 그 법 개정 추진 관련한 오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투심이 뉴스가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바이오 시밀러 대표 업체 셀트리온입니다. 투자 포인트 두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셀트리온은 미국 신약으로 인정받은 짐펜트라, 램시마 SE 유명하죠. 이제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투자 포인트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짐펜트라의 올해 매출액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으로 되고 내년에는 1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메리트가 있어지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좀 매크로 단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첫 번째 이제 미국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미국 정부의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기조 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 중에서 셀트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 제가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과연 이제 기술적으로 통할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또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고 한번 저희의 AI 예측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렸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치율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왼쪽에는 셀트리온이고요. 오른쪽에는 검출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한 10년의 기간 동안에 갔다고 예측을 했고요. 네. 예측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주황색은 셀트리온이고 뒤에는 검출 패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약 10년 동안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럼 이 상승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매크로단의 이슈와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펀더멘탈리에 대한 그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와 결합이 돼서 과연 검출 패턴처럼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검출 패턴을 보면요, 저기 네네. 맨 마지막 파란색 부분을 보면 네. 저 떨어지는데 저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요? 이제 셀트리온으로 저렇게 예상을 하면 네네. 이거는 좀 가격적으로 조금 더 세심한 면밀한 네.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요. 지금 맞습니다. 저 패턴대로라면 물론 저거는 10년 장기 기준의 차트라고는 하셨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많이 R&D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개발할 테니까요.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니, 지금으로도 충분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재료로 네. 저렇게 검출 패턴처럼 아직까지 두 번의 상승을 찍을 수 있는, 남아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뭐 기간에 대해서는 뭐 계속 공략주, 특징주 점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아요. 전략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와서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저희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 시간 통해 뵀는데 네. 네.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한지주 이것부터 볼게요. 네, 여러분들 제 AI가 과연 어떤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너무 일단, 궁금해요. 네, 신한지주라는 종목을 커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나와서 신한지주의 매수 의견을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그때가 아마 이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제 여러분 추격 매수는 금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근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때도 제 AI 예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지금 신한지주는 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황 색깔이 신한지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AI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는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하락하는 네.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한지주 이때까지 대형 금융주가 좋았다면 지금은 조금 시야를 다른 데로 보시고요. 신한지주는 지금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에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3주 연속 말씀드려서 27만 원까지 그냥 보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간의 이유는 솔직히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외국인 보유 수량, 비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연기금으로 했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외국인 보유 금액입니다. 네. 자, 네, 지금 SK하이닉스 이제 차트로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좀 살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 준비가 되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대표님? 지금 네, 볼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시면요. 외국인 네. 보유 수량을 밑에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수량이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네. 동시에 현재 미국의 엔비디아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달리고 네. 있죠. 여러분, 27만 원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는 이제 AI도 기반에 예측했는데 오늘은 자료를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 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명쾌하네요. SK하이닉스까지 봤고요. 다음은 우리 어떤 기업도 살펴볼까요? 네, 이제 그 한 번 더 리뷰 종목이 나와가지고요. 네, 한 번 더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에이펙트라는 종목인데요. 네. 에이펙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흐름을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이펙트도 지난주 목요일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 여전히 네. 전고점까지 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간의 이유는 그 AI 예측 기반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에이펙트를 예측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냐라고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나와서 에이펙트가 이제 이 주황 색깔 그림이었었죠.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상승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AI가 좀 맞았습니다. 네, 다행히도 파란 색깔처럼 상승 궤도로 현재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고점까지 타겟 프라이스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하게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해볼 기업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자, 어느 쪽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네. 뭐 LG, 그 SK 하이닉스도 아니고요. LG전자입니다. 오, 예. 네. 이 시점에요. 이 시점에 네. LG전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매력적인 모멘텀입니다. 여러분, LG전자가 AI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다 모르셨을 거예요. LG전자가 최근에 AI 산업의 변곡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칠러, 냉동기라고 하죠. 등을 앞세워서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후방 산업에 지금 뭐 성장 기회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미국 현지에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칠러를 활용한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면요. 이때가 네. 차트를 보시면은 5월 28일 날 이때 급등이 나왔었죠. 이제 AI로 조금씩 엮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I 시대가 촉발하면서 AI 연산의 근간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요. 거기에는 방대한 전력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 전력 때문에 서버의 발열을 잡아야겠죠. 잘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성능 냉각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LG전자가 그 B2B 땅에서 이제 계약을 맺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AI 시대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했는데 LG전자가 이제 미국을 시장을 뚫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확장성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매력적인 투자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펀더멘탈입니다. 모멘텀 가지고 상승할 수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하방 리스크를 막고 있어야만 상승이 궤도로 같이 갈 수 있는데 LG전자는 역대 2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신기록을 기록을 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죠. 영업이익은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치를 상회했다. 즉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좀 주력 사업인 이제 가정과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사업이 뭐 실적 뒷받침을 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늘린 전장 사업 단에서 좀 펀더멘탈을 좀 가져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지금 시장에서 주력과 신성장이 균형이 잡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저희는 밑에 하방은 좀 잘 잡아놓고 상방은 열려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LG전자에 대한 또 예측을 한번 돌려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LG전자의 또 모습을 또 AI 예측을 또 돌렸더니 왼쪽에는 LG전자의 차트이고요. 검출 패턴이고요. 오른쪽은 검출된 패턴, 삼성물산입니다. 이렇게 예측치를 돌려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네,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패턴으로 봤을 때는 LG전자의 위치가 삼성물산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펀더멘탈리에 대한 모멘텀, 두 번째는 AI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처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밑으로 손절가는 짧게 5%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로 상방은 12만 5천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AI로 포착한 그 차트 보니까 일단 뒷부분에 꺾이는 게 없어서 좀 굉장히 명쾌하게 느껴지고 LG전자를 이 시점에 꺼낸 이유, 모멘텀, 펀더멘탈, 실적까지 좀 이제 탄탄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LG전자까지 공략주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